보스가 이제 쫄을 선회해주는 보스가 나와야지 중통제 효과 때문에 소용돌이가 이제 한 개라도 더 나오게 돼요. 그래가지고 저렇게 단일몹 같은 거 액트원 보스 도살자 같은 건 힘들어요. 단일몹 게이지 뭐한 7분 여유 있어도 힘들어요. 아, 7분 정도면 뭐될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은 그 정도 게이지가 좀 택도 없어요. 성체맵 이거 뭐지? 이거 뭐라고 하지? 이 맵을 뭐라고 하더라? 대성당 맵 여기가 제일 좋아요. 여기 1층짜리 맵 걸리면 몹이 조금 까다로운 몸이 돼지라 가지고 이 맵에 미친 듯이 몹이 많아가지고 게이지 빨리 채울 수 있고 또 좁다 보니까 이제 소용돌이 이제 그 데미지 쭉쭉 잘 들어가고 별다른 무빙 없이 알아서 와 쥐들끼리 뭐 엉켜붙다가 소용돌이 데미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성당 맵 소위 말하는 거 뭐지? 랭킹 세우는 분들 유심히 잘 보면 대성당 맵 거의 한 70, 80, 70, 80% 대성당 맵 이것도 1층 뭐 몹이 정도 규모면 1층 맵이에요. 그러니까. 근데 애들 돼지는 게이지를 그렇게 썩잘 주는 애들이 아니고 몹은 한 맵은 좋은데 몹은 안 좋은. 별로 없네. 원래 밑에 좀 몹이 있는데 없네. 다시 올라가야지. 최대한 몹을 몰아잡아야 돼. 감전 피발 무조건 제끼고 에이씨 1층 맵이 아니네. 발 잡은 건 더럽게 많은데 게이지 쥐뿔도 안 차있죠. 돼지들 게이지 안 줘요. 나도 처음에 잘 주는 줄 알았는데 다음 생에 다음 맵에서 이 맵도 괜찮아요. 이 맵도 나만 혼자서 제가 솔페 50단? 50단 해봤나? 그러니까 몹 문제 몹이 진짜 안 죽으니까 몹을 몰아 이제 잡는 게 중요해요. 뭐 무조건. 무조건 몰아야 해. 계속 뺑뺑뺑뺑. 아까 이제 시체 덩어리죠.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보호막 있을 때 최대한 몹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데서 이제 계속 도는 거. 자, 이 두 마리 잡는 거에 시간 보내는 거 조금 아깝고 이렇게 쫙 앞으로 가가지고 지디를 오게 만들어요. 이렇게
자, 이번에는 이제 정해가 좀 쉬운 편이에요. 아까도 똑같은 맵이었지만 정해가 너무 괴랄해가지고 그걸 포기했었는데 지금 봐요. 얘들 게이지 잘 주죠. 이맵 구성하고 이 몬스터 구성 잘 봐요. 얘들 게이지 잘 주는 애들이에요. 얘들 이맵 걸리면 기도해도 좋아요. 보스발만 잘 받으면 깰 수 있는 확률이 높고. 근데 이 시체 덩어리가 게이지를 잘 주는데 대신 평타가 좀 세요.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해요. 분쇄했을 때 이렇게 그 요한의 정수를 끼고 있는 용병이 몹을 모을 때 딱 분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정도 피 따르면 그냥 가면 돼요. 분쇄 도트댐으로 알아서 죽어주니까. 한 마리 잡는데 시간 쓰지 마요. 최대한 몹을 몰아가지고. 저 알아서 죽어요. 어? 이게 아니냐? 아, 이것도 짧은 맵 아니길 바라는데. 아이씨. 뱅글뱅글 돌지 말고 좌우로. 좌우로 뱅글뱅글 돌지 말고 좌우로. 소용돌이 그 보시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지 말고 좌우로. 이런 거 이제 정의 한 마리 딸랑 남은 거 그냥 가고 싸울 이유가 없고. 어, 맵 또 좋죠. 야, 죽인다. 애 쫄까지 소환해주고. 시체 덩어리까지 있고. 이게 아마 가장 베스트 맵이에요. 베스트 몬스터 구성. 아저씨들이 계속 소환해주지. 시체 덩어리도 있지. 능력의 수정. 놔두고. 자, 신단 하나 더 있을 건데. 관이라든지 이맵 1층 걸렸으면 이거 뭐지? 한 5분 내로 보스 불렀을걸요? 와 5초에서 7분 내로? 아마 보여요? 최고의 맵. 예. 야, 이 손절 소환하다 이거 될라나? 한번 해보지. 완전 신단이 너무 뭔데? 어! 아 맞다! 에이씨 좁아가지고. 이때 딱 좀 끌고 갑시다. 이거 이러면 안 돼요. 에이씨 마이 미스테이크. 이러면 선조 아저씨들 쿨이 안 되는데. 아, 저 찍는 것이지. 어? 뒤에 있었는데 왜 죽어? 생각보다 범위 크네. 아 자꾸 실수하네.
아, 뭐야 이거? 안 됐는데 자꾸 맞네.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네. 아, 태극씨, 축축 다 끝났네. 이런, 씨. 이런 실수를. 아까 처음에 안 죽었으면 이거 깼다. 아. 무자비 구간이 나와가지고 데미지 증가 40%? 이렇게 줄 때. 아까 처음에 안 죽었.. 이거 깼을 거야. 오, 잘하면 깰 수도 있겠는데. 야, 그렇게 초반에 실수했는데도 깰 수 깨겠는데? 야, 그럼 55단도 되겠네. 와, 0초 딱 떼는데 깼네.
아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버섯 걸좀 해야겠다. 여러분들 추천 보시면 좀 부탁드릴게요. 야, yeah, just a second, 아, 그래요? 아, 이거 50보단 되겠다. 예. 방금 그 뭐지? 거의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예. 그래 실수하고도 깬거 보면. 바이브룸에 이제 쫄소년이 준 법에. 네, 두 번째 잘 나와가지고, 예. 보스발을 하면 좀, 두 번째 아니었으면 못 깬. 보스발도 별로 했는데. 그렇게 실수를 하고도 쉽게 깨네.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?